타일러 김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마누님과 두 번째 캠핑을 가는데요. 위치는 밴프를 지나서 제스퍼. 네. 그 중간쯤에 있는 워터파울러 레이크. 네. 거기 캠핑장을 갔는데 캠핑장 수가 캠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팟이죠. 스팟이 11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네. 거기서 오늘은 1박 2일 정도 캠핑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는 중에 멋진 곳이 있으면은 영상을 촬영하고요. 물론 도착해서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캠모고요. 저희가 여기를 들린 이유는 네, 여 밴프에서는 밴프 어라운드에서는 그 근처죠. 근처에서는 낚시를 호수에서 낚시를 하려면은 라이센스, 그러니까 피싱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캐네디언 타일드에 가가지고 오늘 라이센스를 잠깐 사볼까 하고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시내로 오니까 되게 사람들도 많고 역시 캠핑을 하기 위하여 많이들 와 있네요. 캘거리에서 3시간 동안 운전해 가지고요 워터파울 레이크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와이프는 네, 저쪽에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이 스팟에서는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제가 지금 와이프는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박 2일 동안 여기서 캠핑을 하고 아침에 철수하고 또 다른 데로 가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베어도 있고요, 브라운 베어인데요. 여기서는 사냥을 할 수가 없고요. 보물 주의하라는 표시도 있고, 자, 모스도 있네요. 네. 좀 이따가 이 레이크에서 저희는 보트를 타고, 물론 이제 고무보트인데요, 낚시를 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따 캠핑 스팟에 가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스팟이고요. 네, 번호는 43번. 여기도 비어 있네요. 네, 저희는 저 안쪽으로 레이크하고 좀 가까운데, 네, 가까운 데로 한번 가서 잡아볼까 합니다. 네, 스팟이, 네, 캠핑장이 꽤 커요, 여기가. 네, 오늘 좀 걱정했는데, 사람들이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오픈한 지 지금 12일인가? 오픈했는데, 좀 늦게 오픈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작년인가 여기 와본 기억이 있어서 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안에서 씻을 수도 있고 설거지 할 수 있는 장소고요. 네, 꽤 큽니다, 이쪽 라인이. 저는 지금 여기는 20번, 30번인데 저는 12번, 그러니까 저는 18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크가 아직 안 보이네요. 나무들이 정말 웅장하네요. 네. 네, 차가 보이네요. 아까 주차해 놨었는데, 네. 여기도 스팟인데, 거리가 꽤 멀죠? 스팟과 스팟 사이 거리가 꽤 넓어서, 네, 되게 조용하게 여기서는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상아,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 문 열어놓은 사이에 우리 진상이가 나왔네요. 진상아, 어휴, 큰일 날 뻔했네요. 진상아, 아빠한테 오세요. 네, 아빠한테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응? 울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진상아,
이리 와. 이리 오세요. 네, 진상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진상이랑 같이 왔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라 나를 다름없기 때문에, 이놈은 한국에서, 이쪽으로, 데려온 놈이기 때문에, 진상아. 네, 저희 가족과 마찬가지이므로, 어디 여행 다닐 때에는 꼭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텐트 설치하고, 일단은 텐트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동영상 이거로 접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 올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렁이가 나오고 치열이야. 이렇게 새로 하는 것만 찍었으면 됐어. 여기 캐치해서 릴리 세줘야 돼, 알지, 여보? 어? 먹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캐치하고 릴리 세야 돼. 어? 쓰고 있었어? 어, 먹는 거 아니야. 아, 아깝다.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니야, 먹을 거 많아. 손맛만 느껴. 어? 어. 손맛만 느끼면 되잖아. 어우, 이쁘다. 오, 이쁘지? 네, 잡은 송어는 넬레지 해주고요. 네, 낚시는 이거로 접고 캠핑장으로 돌아가서 뭐좀 먹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네요.
세상에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자연을 즐기는 남자 타일러 김이었습니다. 아, 진상 인사해야지.